게임 TV. 자, NW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경기 바로 가도록 할 때 3경기 아마조니아를 선택을 했어요. 네. 임피 선수가 2-0으로 지금 구석에 몰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장재우가 패왕전설 시작할 때 그 16강 하고 뭐 승자조 8강 할 때 그 경기랑 지금 장재우 선수의 경기력이랑 또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진짜 장재우 선수의 전성기 때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게 원화처로 테크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멀티까지 가고 그렇죠. 그거를 상대한테 맞춰가고 야 대단한데요. 아, 이러다 장재우 선수 제2의 전성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서버렉이 계속해서 네. 예, 생길 수가 있어서 예, 좀 조심스럽겠는데 아무 문제 없이 네. 잘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아마조니아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NW 패왕전설 임피 대 문 2-0으로 문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임피가 2-0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팬들이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중국 팬들은 지금 막 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졸도하고 임피가 2-0으로 지고 있다니 그것도 플라이가 아니라 한국 선수 장재우 선수 상대로. 자 사실 저도 네. 오늘 승자니까 저 오늘 경기에서 지더라도 패자조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예상 그냥 3-0만 안 나왔으면 하고 사실 오늘 중계하러 왔어요. 장재우가 3-0으로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사이드하게만 지지 않으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뭐 이기면 더 좋지만 네.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장재우 선수 컨디션 그리고 플레이하는 어떤 이 패턴이라든지 네. 자신감 이거 뭐예요? 용병백인가요? 아 장재우 선수 이거 맵별로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나요? 이게 이론상으론 좋아요. 왜냐면 어블리시 프리스트가 휴먼이 멀티할 때 가서 워즐 지워버리고 데몬이 그대로 막 이몰 같은 거 키고 그냥 일꾼 다 썰어버린 거니까. 근데 많은 나이트 유저들이 못해요. 왜냐?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저걸 뽑는 게 실제로 해보면 막 비비 꼬여요. 막 아실 사냥하고 워 들었는데 저쪽에서 막 용병 아처라한테 때리고 끌어내서 위스미 들어가서 용병 사오고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세 명 다 비벼지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네. 이쪽에 레니게이드 위저든가요? 귀찮은 걸 한다는 게 나이 들수록 어려운 건데. 오! 어! 하나 더 먹었어요. 이건 큰데요. 인접제기 좋긴 합니다만 경험 자, 하나 먹었어요. 이쪽은 2레벨이고요. 용병 러쉬도 데몬이 2레벨 찍혀서 가야지 용병 러쉬지. 라실의 큰 레네게즈 위저드가 잡히고 워가 하나 먹고요. 첫 라실을 끌어당기는 거서부터 약간 아마조니아가 나이트 비저들이 좀 편해하거든요. 그런 라실을 모아놓고 라실 세 마리를 거는 게. 근데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장지호가 약간 손이 꼬였던 것 같긴 합니다. 뭐 굳이 뭐 좋게 생각하자면 그냥 쉬어가는 스테이지로. 근데 지금 또 내리 서버 상태가 오늘 주말이라 네. 좋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가능성이 좀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놨던 전략들을 시전을 못하고 있어요. 시전을 2토 성공 트래퍼 1큐머니 먹었어요. 네. 자 음신공 릴리샷 두기 비비기. 아 이게 보통
몹이 많이 나왔을 때는 데몬을 따라다니는 게 무조건 손해거든요. 근데 몹이 이렇게 하나 나왔을 때는 데몬을 쳐도 몹이 때리는 게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비스트 스크롤. 아, 사실 이 버서커 프리스트 용병 러쉬가 아프게 들어가려면 앞에 게 앞에 아프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이건 이거 홀로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홀로 포기하고 30을 채우는 거 인구수를. 자, 용병끼리만 가나요? 데몬과 원하처는 수비를 하고 테이프로 가. 장재우. 와. 와, 이런 플레이가 장재우 선수의 사실 전매 특허이긴 한데.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아, 이거 사냥 실패했으면은 일꾼 잡고 레벨업. 만화번. 자, 아크메지. 저 용병이 살짝 왼쪽으로 빠져서 주병력, 그러니까 데몬이랑 합류하지 말고 용병 네 마리 살짝 다시 돌아들어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힘싸움 하나요? 지금 용병이 많아요. 아, 저 포함해서 여섯 마리예요. 데몬한테 위치. 오. 자, 용병은 어쨌든 비쌉니다. 네, 비싸요. 세지만 비싼데 당겨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두 마리가 200 사, 그러니까 44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마리 뺐으니까 880원. 인구수 10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단순하게 태클을 늦추고 인구수 10을 끌어당길 쓴 게 아니라 문화도 미리 지었다는 얘기고 거의 1,000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드루베이지 헌터솔 이번에는 용병을 저렇게 다 구별했기 때문에 네. 테크 올리면서 멀티까지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여. 와, 대놓고 멀티, 대놓고 멀티 합니까 또? 자기가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놓고 멀티 했어요. 틀을 지어놓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장지호 센스 여기서 그 일 한번 그 일 한번 터져주자. 그 일 같은 거 또 워가 때렸어요. 아, 또... 아...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요. 거기다가 지금 크리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트리가 짓고 있는데 데몬한테 체력 좋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저 데몬은 아메를 따라가네요. 자, 디펜프맨이에요. 상대가 피어싱 유닛이 많다는 걸 보고 바로 디펜 눌렀었거든요 아까. 자, 아까 저 트랩 한 마리 남은 게 계속 거슬립니다. 디펜 아크메지도 어글 잘 빼요. 자, 휴먼은 또 지금 텔레포트 스태프 어디로 간 거죠? 뭐지? 자, 트래퍼 정리하러 가야 돼. 트래퍼 12시에 세요? 터집니다. 저게 원래 안 세는데 트리가 공격을 안 하니까 자기가 막 그냥 자신감이 찬 거거든요 지금. 자, 계속 가장 약한 몸이 약한 프리스트부터. 아, 방패 세워서 터져요, 터져! 와, 아크메이지 체력도 없어, 아크메이지 체력도 없어. 아크메이지! 자, 휴먼 지금 품맨 본진 들어갔거든요, 나이템 본진. 아, 이 판단도 좋아요. 네. 슈레더 났어요, 휴먼이 슈레더 난 거예요. 아, 임피 선수도 지금. 이게 임피가 남은 몇 가지 다 따져. 안 죽을 거 알지만. 셰프인가? 제플린. 아, 정말 인피. 트리 부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아, 여기 용병이 다 있으니까 유닛이 두 방에 두 방 컷이에요. 슈레도 비쌉니다. 네. 물론 멀티가 돌아가고 네.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휴먼은 MC5, MC5 오른쪽 핸더 MC5 당할 수도 있는데요. MC5 자, 슈레더 태우겠죠? 위쪽에 위쪽 막아야죠. 위쪽 날 막아. 네. 아, 지금은 나이트 엘프가 훨씬 더 지금 바쁘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나이트 엘프가 체력 채울 방법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병력은 많아가지고 제플린만 떨구면 휴먼의 병력을 밀어낼 수 있긴 합니다. 문넬 하나 파괴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문넬 하나만으로도, 문넬 하나로 막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지경이에요. 거기다 또 아픈 게 지금 문넬을 채워야 이제 빨간불이 꺼지고 유닛을 뽑을 수 있잖아요. 가장 지금 급선무되는 유닛은 슈레더예요, 슈레더.
슈레더가 쿨이 제플린처럼 짧은 게 아니라 길거든요. 슈레더를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테프 연구소 샀기 때문에 슈레더를 안 팔아요. 또다시 장재 선수는 이번 경기도 나무 트러블. 네, 슈레더가 필요합니다. 아 집요해요. 파이어볼. 아 문을 지었어요. 문을 지었어요. 소리로. 거기다가 임피 선수가 지금 나무 관리 너무 잘해서 슈레더가 따로 본진으로 가지 않아도 세이브가 잘 됐죠. 이거 슈레더 본진을 샀나요 한기? 에 그러네요. 와 테크가 이렇게 느린데 유머니. 아 임피 선수의 흔들기가 에이. 제대로 들어갔고 장주 선수는 이번에 경험치를 놓친 실수가 뭐 반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장재 선수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저런 거 놓칠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예, 반응이 살짝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그거에 네.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장재 선수가 연구소에 시야가 많아서 셰퍼테러는 못 와요. 셰퍼테러가 없다면 이 트림 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못 부셔요. 아 슈레더 어글 진짜 대단하네. 이피도 자 제프린 점사! 제프린 점사! 저 분명하게 안 태우는 센스. 저거까지 그냥 드래그해서 만약에 제프린 클릭해놨으면 제프린 터졌죠. 새거로 갈아타나요? 장주 선수 슈레더 샀습니다. 지금 휴먼이 남아있는 병력 구성이 제플린이 장지우 선수의 슈레더를 위에 내려가지고 MC5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지우 입장에서는 슈레더를 이제 지켰다고 봐야 되고요. 임피 선수도 워낙에 컨트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밀렸던 팜, 뭐 건물들 그렇죠. 한꺼번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 같은 건 사실 생산 건물이 돌아갈 때만 지어지면 되니까요. 보션유만 잔뜩 있어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슈레더 샀기 때문이죠. 와 없는 슈레더의 체력 없는 슈레더 제플린의 체력으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장재 선수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임피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긴 합니다만 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장재 선수의 판단은 데몬 헌터만 움직이고 네. 팬더는 일단 사냥해요.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라모지컬 타이밍이 제대로 나오는 지금 견적이거든요. 모지컬이 아니라 임피 선수의 판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몰아서 3렙 직전입니다. 그래도 보존스텝 두 개 들고 네. 이따 건네주려고 네 팬들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자 임피 선수 50유지 없죠. 50유지 없어요. 바로 깼습니다. 이거 네. 6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냥 라모치커 그냥 가는 겁니다. 마운트 킹게 레벨이 더 급하다. 레벨도 잘 올렸어요 이 정도면. 자벨 자연스 스트렝스 벨트 나왔어요. 여기 클리어하면 3렙 찍히죠. 이거 지금 리비를 휴먼이 돌린 건가요? 데몬 이미지 포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2레벨 휴먼 포탓해야죠. 휴먼 포탓. 여기서 휴먼이 만약에 병력 끊기면 그렇죠. 라이플 비비기로 포탓을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와 임피 선수 컨트롤 판단력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센 타이밍이 이 직후인데 여기서 조금만 피해봤으면은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78이에요. 이것도 네. 78. 라모치컬 타이밍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앞에서 앞라인을 서줄 곰이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슈레더 산 다음에 이터티 간 거거든요. 와. 이제까지 봤던 휴나전에서 가장 찍 나이리 테크가 밀려요. 그냥 오면 마고문커녕 아, 지금 아직 이터이티도 완성 안되면 도구부도 없는 거거든요. 자 휴먼 이거 마지막 사냥컵입니다. 여기 잡고 힐스랑 부적부적 도배하고 갈 거거든요. 아 거기다가 슈레더까지 이거 힘 제대로 줬어요 임빈. 네 임벤에 보면 아이보리 타워도 있어요. 임빈 제대로 줬어요. 이거 만나면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단순 피어싱 계열 유닛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마킹! 마킹 위치! 다행히 뒤쪽이네요 아직까지는. 와 슈먼, 파이어. 슈먼 병력 구성 보세요 지금. 나이테프는 지금 단순 피어싱밖에 없는데
빌리샷 타이밍 집에서 남북해던 슈레더에다가 일루전한테까지 보완업 하게 되고 네. 자 프로테드 스크롤 찢고 아 저것도 드라이어드의 어떤 어블리시를 빼는 거거든요. 슬로우 데몬헌터 위험합니다. 네. 보셨어야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슈먼이 주병력만 따라간 척하고 못할 팀은 그냥 트리치면 돼요. 못할 팀이 굳이 드라이어드가 움직이는데 쏠 필요 없이 못할 팀은 트리치고 나머지 병력 그냥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나마 아직 밤이라는 게 자 리주버네이션 자 지금 스펠 브레이커가 개체 수가 적어서 스펠 브레이커가 만화가 없는 것 같죠 지금 리주를 스펠스를 못하고 있어요. 자 임피 선수 여기까지 따라온 판단이 과연 맞는 판단인가요? 상대방의 문해를 끼고 자 마스터업 됐어요. 네. 장전수 마스터업 됐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스터업 됐어요. 고미 다시 밀어 넣어놓고 오타팀으로 그냥 멀티만 부셨어도 됐는데요. 아 진영을 완전히 부수는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업 자 진영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근데 진영 잡긴 잡았습니다. 진영 잡긴 잡았어요. 자 이제 진영 잡았고 거기다 임피 선수가 인구수 80 채운 상태도 자원 세이브 잘 했기 때문에 데모노도 무조건 데모노도 무조건 써야 돼요. 네 막힌 만화를 잘 빼놨죠. 힐링 스크롤. 자 이거를 임피 선수 힘 제대로 줬는데 멀티만 차근차근 부쉈으면 네. 저한테 너무 욕심냈나요 임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클러의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냥 쇼부를 치려고 내가 멀티를 부셔도 상대가 이제까지 멀티 돌린 자원이랑 테크가 가득 찼으니까 곰이 쌓이겠지. 아 일꾼들 네. 아파요 일꾼들. 아 멀티를 밀었으면 슈먼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아직 그렇다고 슈먼이 불리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숨통을 끊고 싶었던 임피가 결국은 너무 좋은 타이밍에 곰 마업이 됐어요. 보조스 탭을 살리고 지금도 드라이어드가 만화가 많이 빠져있고 슬로우를 이용해서 진영만 잘 잡으면 휴먼 아직까진 할만합니다. 자 페어리드로 미친 좋고요. 거기다가 네. 못할 때 미치도 좋긴 합니다만 마우팅이 만화만 마우팅이 만화가 없어요. 없어요. 체력도 너무 체력 없어요. 힐링스크롭 아 무조건 자 드라이어드 자 타겟팅 드라이어드 너무 좋아요. 이피 타겟팅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페어리드래곤 자리 잡지 마라. 자 지금 휴먼이 남아있는 힐스가 없죠. 없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용병들 하나씩 끊깁니다. 장대호 선수 지금 12시에 지금 1군 아까 빼놓은 피전트가 트리 짓고 그렇죠 타워 짓고 있는데 저 캔슬식으로 가면 되죠 그냥 급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장대호 선수의 전성기 때 플레이가 이런 거거든요. 외줄타기 예. 외줄타기 잠깐만 삐끗하면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고 이기는 게 장대호 선수의 전매 특허인데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래 게임이 아슬아슬하게 배째야 배째고 깔끔하게 막으면 유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와 그걸 그대로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휴먼의 병력이 괴멸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스크롤 사고 프로젝트 스크롤도 사고 다시 옵니다. 아까 처음에 라무지컬 왔을 때랑은 좀 사뭇 다르죠 지금. 페어리드 다섯 개예요. 병력 장재호 선수 좀 자 임피 선수 병력 78 이구수 78 아니 아무리 라이플이 있고 워젤이 있고 버스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패드를 어떻게 다 잡나요 피어싱으로. 술불 아 페어리 드래곤 위치가 좋아요. 레벨업 파드로부터 4레벨 아 뒤로 뺍니다. 이걸 장재우가 밀어내나요. 와 이 상대 임피거든요. 임피예요. 그냥 휴먼이 아니에요. 장재호가 임피를 상대로 장재호 선수 전성기 때 전매 특허의 외줄타기 전술 운영 네.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실 임피가 잘 만들었어요. 자기 라모지컬 타이밍에 상대가 마곰 타이밍에 안 나오게끔 집요하게 슈라더 제플린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마우팅이 레벨업 했지만 마킹 만화가 없습니다. 자 더 이상 뺄 데 없어요. 장재호도 근데 이게 지금 포탈 공항기 보전 못해오나요? 힐링 스크롤로 공사 알렸어요. 근데 임피도 포탈 타임이 예술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재생 스크롤 써서 살릴 애들 다 죽었거든요. 자 아직 모릅니다. 장대호 선수가 기가 막히게 막고 밀어내고 한 건 맞지만 휴먼의 숨통을 끊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데몬헌터가 5레벨 아크메이지가 4레벨
마킹이 3레벨, 네. 파데르버스 4레벨이에요. 그렇죠. 영웅의 레벨도 한 단계씩 더 높습니다, 장재호 선수가. 네. 근데 영웅 레벨을 비교해봤을 때 나이테프가 5-4인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마운티킹이 3레벨 안 찍힌 게임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휴먼 영웅 레벨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근데 휴먼 골드가 지금 짜내고 있고요. 인구수 77, 78. 지금 포탈 있나요, 휴먼? 나엘은? 네, 포탈 없어서 진영 잡아야 되지, 트리 못 쳐요. 나엘은 인구수 80까지 끌어올렸어요. 아, 병력이. 체력 없는 앞에는 곰 점사 한번 해야죠.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만기 잡고 시작합니다. 근데 장재호 선수는 진영 멀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와, 이 장재호 선수 어택당 한번 찍을 뻔한데, 찍을 뻔한데 그냥 끝까지 상대랑 같이 무브로 따라가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반대를 보면서 자리 잡고요. 마킹. 와, 이거 장재호 선수. 와, 근데 인피도 지금 슬로우를 이용해서 진영 잡는. 아, 공 계속 끌어내고 있고요. 와, 수준이 인피도 좋아할 수준 너무 높아요. 거기다 모타팀은 드라이어드를 꼭. 모타팀은 어택 딱 없어요. 꼭 모타팀 때려요. 아, 모타팀. 모타팀. 드라이어드 때려요. 5레벨. 아크메이즈도 5레벨. 자, 인피 대단합니다. 그래도 교전 진영 잡는 거 대단합니다. 양 선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데 데몬이 자, 근데 마운티킹. 마운티킹! 마운티킹! 맞았다! 두고부! 두고부! 프리스트 아무도 없거든요! 슬로우 지켜줄 수 있는 상황! 프리스트 강제힐! 지들끼리! 야, 인비지! 근데 오히려 팀으로 더! 프리스트 마이어마킹 전사! 난 보여! 무적 포션 데모노터! 마나마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지우지! 인피를! 와! 와, 출구조사 때 출구조사 때 인피가 다반지 이상 확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장재수 이번 경기 초반에 라실 실수하고요, 뭐 경원지 실수가 너무 아, 컸어요. 그게 이 게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네. 그 게임이 이 게임이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진짜 아마 이 경기를 본 시청자분들 워스리 팬들도 느꼈겠지만 장재호 선수 전성기 대플레 그대로 났단 말이에요. 저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테크 타고 아처 한기 용병 막 산 다음에 에이. 돈 없을 텐데 멀티를 대놓고 지어요. 테크를 그냥 막 완전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래서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테크를 완전 밀어놓고 병력의 힘을 실었잖아요. 근데 그 테크가 갖춰지기 전에 역시나 휴먼 한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유인하면서 자기 문해까지 유인하면서 딱 등을 돌아서는 순간의 마곰. 이게 와, 아... 장재호 선수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근데 이게 장재호 선수 전성기 때 이런 플레이를, 그러니까 장재호 선수가 딱 하는 거 보고 상대는 뭐냐면 야, 이거 나를 너무 무시하네 이거란 말이에요. 딱 보면 도발이에요. 그 장면 자체는 이건 완전 응징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너무 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태클을 좀 늦게 가고 용병을 산다고 해서 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힘을 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태클을 너무 배제하는 거잖아요. 네. 멀티를 빠리 짓는 거, 용병을 양쪽에서 네 마리 사는 거, 이 모든 게 태크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태크면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태크가 소홀했던 태크가 이만 헤어져라고 말하기 직전에 돌아서더니 마구 완벽한 타이밍에 또 당겨주니까. 네. 와, 진짜 장재호 선수 오늘 경기를 네. 보면서 아마 많은 워스리 팬들이 중국에 있는 워스리 팬들까지도 아마도 이번 대회 장재호 선수 이러면 우승 후보다. 인피를 3대 0으로 잡았으면 이러면 바로 우승 후보.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의상 이 선수들의 경기는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경기가 있고 진짜 우승 후보들의 경기가 있는데 네. 인피가 이번 패왕전선 시작할 때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였어요. 그 다음에 플라이로 꼽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는 마치 김부겸이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되면서 대권주자로 뭐 등급한 거랑 마찬가지야. 인피를 잡아내면서 우승 후보로 거론돼요, 이제 장재호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쪽은. 야,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장재호 선수 플레이. 너무 환상적이었고, 진짜 네. 판타지 스타 보여줬네요. 인피를 상대였다는 게 더 충격적이고. 이게
막 3대 0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겼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재미없는 경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네. 인피를 상대로 그렇습니다. 인피를 상대로 3대 0이 있군요. 인피를 상대로 대단하네요.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와 이거는 저는 이게 반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오늘 중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대면 저 오늘 저 챌린저스 코리아 결승전에 갔다가 결승전도 사실은 그 에버네 MVP도 5경기까지 가는 말에 중간에 저는 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서 아 오늘 장재호 결승전이 챌린저스 코리아 결승전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뭐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게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다만 스튜디오로 아 오늘 장재호가 이기기만 하면 오늘 완전 환상적인 날인데 이 기분 좋은 거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환상적인 날인데 3대0으로만 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앉았는데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네네. 장재호 선수가 3대0으로 치면 어떡하지? 이게 사는 낙이 요새는 패한전설이니까 저는 그러고 왔는데 3대0은 나오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 3대0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요. 기분이 나쁘지 않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장재호 선수가 인피를 3대0으로 꺾고 승자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토. 자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죠. 다음 네. 주 매치. 자막 좀 수정을 해주셔야. 토요일이죠? 네. 소인대 포커스 플라이 대 유미코 네. 빌리브 대 인피까지 다음 주에는 오늘 한 경기만 네.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세 경기 금요일 날 경기죠 이게 네 지금. 금요일입니다. 네. 네. 와 빌리브가 인피랑 다시 붙어요. 우회 곡절 끝에 합류했던 배양전설에 합류했던 빌리브가 인피랑 두 번 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플라이 대 유미코의 경기가 진짜 기대되는 게 네. 포커스는 못했거든요. 그 우유전을 극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유미코에게 포커스는 호되게 당했었는데 플라이 대 유미코는 어떻게 될지 네. 우유전이 사실 예전에 언어전보다 지금 훨씬 더 언밸런스다 라는 얘기가 워크래프트 유저들한테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선수들한테도 네. 예전에 언어전 밸런스보다 지금 우유전 밸런스가 훨씬 안 좋다. 그 사실이에요. 오크 할 게 네. 없다. 네. 이거에 그냥 다 죽어난다. 이건데 이거랑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네. 소리 이런 거랑 자 이걸 플라이 선수가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1매치도 가장 변수가 많은 게 동족전이에요. 동족전일 때 한 수 아래 선수가 한 수 위 선수를 잡아낸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거기다가 오크데오크는 템 네. 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확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결혼 이후에 뭐 다시 자기 폼 되찾았다는 포커스가 패자주거든요. 네. 지면 탈락이에요. 맞습니다. 포커스도 포커스 입장에서 진짜 부담스러운 경기일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소인보다 포커스가 본인 스스로도 한 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네. 동적전은 블레이드 마스터 아이템 어떻게 나올에 따라서 확 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금요일에 세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관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결과 임피와 장재호 굉장히 핫한 매치였지만 냉정하게 인피가 아직까지는 장재호에게 한 수 위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장재호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전성기의 컨디션, 전성기 실력을 완전히 되찾았구나. 대항전설이 이번에 새 시즌 토스컵이 타이틀을 벗고 새 시즌을 열 때 사람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노라가 그래도 4강권에 올라가줘야지 한중 매치가 돼서 재밌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좀 염원했던 건 장재호. 장재호가 4강까지 올라가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사실, 현실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되면 좋겠다. 그렇죠. 약간 요 정도였는데 네.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패자조 4강 아니고 승자조 4강입니다. 승자조 4강. 자, 장재호 선수의 활약으로 폐왕전설은 한국도 중국도 또 영어 중계진도 해외도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장재호 선수가 성적을 내면 관심은 올라가거든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오늘 경기만으로 충분히 장재호는 성적을 낼 수밖에 없게끔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인피를 3대0으로 장재호 선수가 물리치고 승자 4강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인디라 박성준, 진행하는 홀스 정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